1.2볼트 기준으로 합시다. 아, 김재원 씨 안녕하세요? 김재원 씨컵 맞춰야 되잖아요. 컴퓨터 준다 해서였다고요? 디스코드 들어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눈쟁전자가 컴퓨터 맞춰준다 해서 왔습니다. 컴퓨터 맞춰준다 해서 왔다고요? 맞아요. 이번에 눈쟁이님이 저 투컵인데 제 방송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안 보신 분이 있다고요? 그렇다면 김재원 유튜브 게임 컴퓨터가 별로 안 좋아져서 투컵 맞추는 김에 그 컴퓨터도 살려다가 눈쟁이님 맞춰준다 해서 예 찾아뵙게 됐거든요. 그래서 얼마 쓰실 거죠? 저 300 이하 생각하고 있습니다. 300 이하요? 정말 보니까 막 다른 스트리머들 뭐 500 얘기하던데. 제가요? 아니요, 그 스트리머 분들이. 아, 그렇죠. 아, 저는 그렇게 안 맞춰드려요. 본인이 뭘 하실 거예요? 저요? 오버워치요. 아니, 근데 이제 조금씩 이제 종합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아니, 가끔씩 이게 렉이 돌리더라고요. 가끔씩은 좀 뭐 그래픽 좋은 것도 해보고 싶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싶은데 이게 옛날에 한 3년 전에 20만 원 주고 산 거예요, 저게. 일단 맞추고 나서 다른 얘기는 하고 제가 지금 중요한 게 테스트를 하고 있다고 게임 컴퓨터가 안 켜져 있거든요. 제가 지금 화면에 뛰어들어서 예.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켜져야 가능한데 좀만 기다려주세요. 저도 컴자랄이에요, 걱정 마세요. 컴자랄. CPU가 뭐냐? CPU는 중앙 처리 장치, 그래픽 카드, 그래픽. 난 이 정도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 없이 저의 컴퓨터를 맞춰줄 수 있을 것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대충 어느 정도 수준인지는 알았어요. 방금 수준이란 말하면 기분이 나쁘지. 아니요. 수준이 굉장히 높으신 분이라는 소리죠. 제가 원하는 거는 오버워치 방에 100명이 들어와도 렉이 안 걸릴 정도. 오버워치 100명 못 돌리잖아요. 100도 들어가자는 오버워치가 안 돌아갈 리가 없지. 혹시 모르죠. 나중에 패치될지 50대 50 나올지 누가 알아요. 막 위도맥 50명 나오고. 간단하게 300으로 맞추신다고요? 네. 300으로 게임컴만 맞추시는 거죠? 방송용 컴은 지금 문제 없이 쓰고 있어가지고. 게임컴 지금 사양이 어떻게 됐었죠? GTA 1070이었나? 1060 GTA 1060 CPU가 I로 시작해요 일단은. I로 쓰는 게 좀 많거든요. 그 확실한 건 마우스는 G900이에요. 그 혹시 지금 바탕화면 볼 수 있어요? 바탕화면요? 좀 부끄러운데 괜찮나? 아니 제가 보는 게 아니고 본인이 보실 수 있냐고요. 지금 컴퓨터 켜져 있어요? 네, 바탕화면에 퀴즈 오버워치라는 어플이 깔려있어요. 아니 그 거기서 마우스를 맨 아래로 내리신 다음에 맨 아래 내렸어요. 우클릭을 클릭하시면 우클릭을 클릭하려니 그냥 우클릭 하는 거예요. 아, 네, 우클릭 하시면 네. 그 작업관리자가 있죠. 뭐 이렇게 막 텍스트가 뜨는데 밑에서 세 번째 네. 작업관리자가 있어요. 눌렀습니다. 누르면 막 이상한 퍼센트 뜨고 막 여러 개 뜨죠. 네. 거기서 이거 아플리카티브 켜져 있어요. 왜죠, 이거? 왼쪽이를 보시면 네. 거기서 성능을 눌러 보세요. CPU 인텔 가로 열고 R 가로 닫고 콜 가로 열고 TM 가로 닫고 i7 여기 뒤 궁금하죠. i7 6700이에요. 아, 6700. 아, 알겠습니다. 그냥 컴퓨터 통째로 가실 거 아니에요? 이 컴퓨터는 그냥 손님용 컴퓨터 하나 만들어 놓을게요. 저기 거실에다가. 돈을 싸게 하실 거면 CPU를 9600K 하셔도 되는데 뭐 나중에 네. 게임 여러 개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9700K를 넣을게요. 50만 원짜리예요. 50만 원 괜찮습니다. 메인보드는 적당한 거 이런 거 넣으면 되고요. 근데 여기 오버 시스템인데 채팅방에 오버 시스템님이 계신데 이거 혹시 막 그런 거 막 공기 수수로 들어가고 그런 건 아니죠? 아니. 일단 램을 좀 깐지 나는 거 하고 싶어요. 깐지 필요 없어요. 깐지 나야 돼요. 네. 그러니까 깐지가 여러 가지 종류에 있는데 제가 지금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아까 황혼석에 은은하게 빛이 나는 크암과 그리고 그 안에서 나오는 스프란 보석 그런 감성 없나요? 여기 이거 제 얼굴이 더 예쁜 것 같은데? 네, 저 정도도 괜찮은 것 같은데. 네, 알겠어요. 그러면 일단 그럼 이걸로 합시다. 게임용 컴이시잖아요? 네. 방송용 컴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램을 8기가짜리 두 개만 달면 돼요. 그래요? 네. 굳이 막 4개 달아서 막 32기가 이렇게 할 필요가 없거든요. 8기가면 뭐야 메이플도 못 다운받잖아요 라고 하면 한대 맞나요? 네. 어차피 근데 300 견적을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램을 좋은 걸 박아드릴게요. 그래픽카드는 제일 좋은 거 달아드리고 싶은데 300 견적이면 안 돼요. TI는 안 되고 2080만 달아도 돼요. 그 모니터를 뭐 쓰실 거예요? 그게 중요함. 그 사람들이 벤큐 많이 쓰는데 제가 지금 한성파거든요. 한성? 아니요. 회사 말고 그 QHD를 쓰실 거예요? 선명한 거 쓰실 거예요? 흐릿한 거 쓰실 거예요? 전 선명한 거. 선명한 거? 그럼 QHD 쓰실 거면 야 2080 써야지. 네. 좋아요.
SSD는 SSD 아니에요. 래시카다가 컴퓨터 누르면 사람들이 SSD예요. 아, 그러니까 그런 SSD가 필요한 게임을 하시는 거죠? 네네, 그렇습니다. 아, 그럼 1초라도 로딩이 빠르게 하기 위해서 좀 더 비싼 SSD로 넣도록 할게요. 뭐 용량 어느 정도 필요하세요? 저요? 한 1테라? 1테라? 그럼 SSD 1테라고 하드디스크를 안 넣을게요. 헐, 하드가 삐지지 않을까요? 하드도 좀 넣어주죠. 비싼데? 한 걔도 1테라 정도? 하드 넣을까요? 네, 하드 넣죠. 또 공짜죠. 공평성을 좋아하거든요. 고민 좀 해볼게요. 근데 잠깐만요. 이거 사장님 여기 왜 970 에보 1테라가 없죠? 1테라바이트 품절이라고요. 안 돼. 그래픽 카드를 조금만 낮출게요. 내가 보기엔 300으로 안 될 것 같으니까 2070까지 내리겠습니다. 아마 좀 길긴 한데 아마 넣자. 오버클럭 된 거? 안 된 거? 그냥 아마 넣겠습니다. 쿨러. 그러니까 램도 간지나는 거 필요 있다고 했지. 그럼 쿨러도 간지나는 거 달아야지. 네. 블랙 감성이 좋아요? 화이트 감성이 좋아요? 난 둘 다. 아니요, 블랙이요. 블랙, 오케이, 오케이. 아, 파워는, 나는 방송하는 사람이라면 파워 그냥 비싼 거 달아주고 싶은데, 어때요? 뭐, 오버시스템에서 깎아주면 되죠, 뭐. 일단은 좋은 거 달아주세요. 제일 좋은 거 달아주라고요? 제일 좋은 거, 얼마 정도 하는 거죠? 제일 좋은 거 하고, 적당히 좋은 거 하고, 가격 두 배 차이나요. 적당히 좋지 않을까? 엄마가 가위불급이라 했는데. 적당히 좋은 걸로 할게요. 케이스 비싼 거 살까요? 아니면 그냥 적당한 거 살까요? 케이스는 적당한 거 사죠. 간지나는 거 좋아한다며요. 근데 사람이 속이 좋아야지 겉모습만 건지를 해서는 좋은 사람이 될 수 없어요. 지금 윈도우 정품 아니에요? 저 윈도우는 둘 다 정품이에요. 그러면 윈도우 살 필요 없어. 60만 원 줬어요. 하나당 30만 주고 누구는 막 10만 원에 샀다는 데서 그리고 30만 원짜리 30만 원? 샀어요. 30만 너무 정가 주고 사셨네? 어떻게 싸게 사지? 완전 정가가 30만 원이고 한국에서 그냥 사시면 한 20만 원 초반이면 요즘 사거든요. 뭐 그럴 수 있지. 그 조립 누가 해주는 게 좋아요? 저 눈쟁이요. 알겠습니다. 이게 285만 원. 오, 다 해서 좀 더 좋은 거 사볼까? 300 아래로 맞추는 거예요? 300 맞추고 싶어요? 아니 뭐 300에서 한 오차범위 한 20만 정도? 아, 이게 제가 지금 SSD를 970 에보 1테라를 맞춰드리고 싶거든요. 좀 싼데 별 차이 없는 게 있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품절이래요, 사장님이. 아, 1테라 병행 수입 된다고요? 병행 수입은 AS 되나? 더 싸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한 15만 원 싸게? 그럼 그 15만 원으로 제가 저 밥 사줄게요. 아, 그럼 270만 원? 270만 원이면 30만 원 더 쓸 수 있잖아요. 30만 원 더 주면 그래픽카드 등급을 올릴 수 있거든요. 아, 진짜 좋은 거 가고 싶으세요? 아니면 하나 뭐 적당한 거 갈게 돼요? 그래픽카드는 무조건 좋은 거 가야 돼요. 아, 그래요? 왜냐면은 이런 말이 있죠. 차는 독일 3사 그리고 그래픽카드는 2080 이런 말이 있죠. 아니 똑같은 2080인데 좀 더 조용하고 조금 더 성능이 잘 나오는 걸 쓰고 싶으세요? 근데 가격이 13만원 정도 차이가 나네요. 이런 말이 있죠. 컴퓨터 잘하는 사람들끼리 만나면은 당신 그래픽카드 뭐야? 라고 물어보고 그래픽카드로 사람을 나눈다고 들었어. 무조건 좋은 거 올려야 돼요. 아, 그래요? 무조건 좋은 거? 아, 근데 이걸로 하면 한 315만원? 괜찮아요? 괜찮아요? 풍순이 간식 당분간 끊으면 돼요. 아니 뭐, 그러면 이 정도라면 대충 된 거 같음. 이렇게 만족?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거 근데 펜 몇 개 포함인 거예요, 이 케이스? 그거 펜이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 더 추가해요. 그래요? 판텍스 펜이 한 2만 원 정도 하던데. 뭐 그러면 전 끝났네요. 너무 힘들어. 케이스하고 수냉쿨러 고를 때가 너무 힘들어요. 제가 볼 때는 재원님은 되게 예쁘거나 이런 것보다 지금 프로 MTG 같은 케이스를 쓰시는 게. 그냥 뭐 저도 되게 네. 프로 MTG 뭐 이런 거는 프로 같은 느낌? 그러면은 프로 MTG로 갑시다. 오케이. 눈쟁님 이거 작업하실 거죠? 네. 그러면 조립은 언제 하죠? 재원님 언제 필요하세요? 2월 22일 전까지만 받으면 돼요. 내일 만은. 제가 다음 주는 조금. 그럼 다음 주에 끝내죠? 아니 넉넉하게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뭐 재원님 있을 거예요? 왜 오버워치 하게요? 저랑 오버워치 하고 싶으세요? 님 소프트 저부터 못하잖아요. 아, 감당돼요? 님 뭐 지는 사람이 뭐 벌칙하기? 오케이, 알았음. 거품낀 눈쟁이 전랭커 눈쟁이 참을 겁니다. 일단 걸어. 일단 걸어요. 님 그 뭐냐 어떤? 둘 다 손해 아니에요? 그러면은 잠시만 그거 있는데. 오, 콜입니다. 저는 콜 해봐요. 예, 한번 해봐. 뭐야? 스타프람. 안돼.